그리고 또 다룰 만한 게 유아인이 있었죠. 유아인. 유아인이 예, 좀 무거운 소식들은 빨리빨리 털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유아인이 잠잠하다가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이 떴었어요.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을 했고 뭐 선고가 어떻게 때려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4년 구형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얘가 그냥 마약을 그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종류도 엄청 뭐 다양하다고 했었죠. 예.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저 해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대마 흡연 및 교사, 예. 증거 인멸 교사, 예. 이런 혐의들이 다 드러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,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4년, 벌금 200. 이제 뭐 이렇게 구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범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잠자던 남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다. 이게 뭐냐면은 뭐 오피스텔에서 지인들이랑 같이 술 먹고 있었대요. 예. 피해자 남성이랑 둘이 있었던 건 아닌데 내용이 사건 당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이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분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다.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. 그냥 끝난 것 같아요. 유아인은 그 진짜로 예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 와중에 이제 성 관련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식 자체가 성 관련으로 뭔가 좀 그런 범죄가 혐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다시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.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유아인이 그 기존의 어떤 뭐 그런 뭐 게이다 뭐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냥 개인의 영역이고 뭐 게이면 어때서 자기 능력이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게 되고 나서 보니까 참 이제 유아인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골육종으로 죽네 마네. 군대 또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죠. 군면제 받았을 때도 골육종으로 죽네 마네 하면서 군면제 받더니 마약 투약에 동성 성폭행이 아주 과간이다. 이 정도면 병역 기피로 군면제 재수사해서 군대 다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. 유아인이 최근에 남자를 성폭행했다니 호모이군요. 호모이군요는 뭐야? 마약을 투약한 지 남자를 성폭행했어요. 과거 마약 혐의로 구속을 했어야죠. 봐주니까 이런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. 피해자 남자 뒤에도 구제불능 예, 이런 내용이 좀 있고 얘는 안 하는 게 뭐임? 음주 하나 남았냐?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다 사실이었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루머들까지 이제 진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지. 지금 이제 뭐 조사가 들어가서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예. 전에 저지른 죄랑 같이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처벌받게 되면은 예. 4년을 진짜 살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. 그죠? 예.
직접스러운 루머야 이게. 에.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,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짜 지금 너무 이제 밑바닥으로 가버렸는데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로 급부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예, 대배우 그런 대열에 딱 들어가는 그런 젊은 배우였는데 거기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졌다가 거기다가 이제 동성성폭행 혐의로 지금 뭐 입건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참 이미지 쇄신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.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거지. 어? 무죄래? 야, 이거 유아인 안 좋을 때 이용해가지고 그놈이 돈 뜯어내려고 유아인한테 그렇게 덮어씌우고 했구만. 남자도 저런 식으로 하나? 세상에, 진짜. 말세다. 그렇다고 해서 유아인한테 뭔가 동정 여론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. 예. 근데 뭐, 유아인 잘못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자, 그리고 또 무거운 소식 또, 제가 기억하기로는, 그 급발진 주장했던, 예, 얼마 전에 그, 서울시청역인가요? 맞습니다. 예, 서울시청역 그 급발진 사고 주장했던, 예, 그 사람이 결론이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갑니다. 자, 이거 내가 너한테 링크 주지 않았니? 있어요. 시청역 검색하셨나요? 시청역이라고. 시청역. 아. 음향 분석을 했다고 해요. 음향 분석이 뭐냐면은, 아니, 급발진 음향 분석이 왜 필요하냐?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엔진이 가속 페달에 의해서 예. 엔진이 작동하는 그 소리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음향 분석이 또 들어가나 봐요.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 근데 국과수에서 이 엔진음을 분석을 했는데 그냥 가속 페달만 계속 밟았다고 합니다. 예.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을 분석을 했는데 예. 이제 악셀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더 크게 올라가겠죠? 그래서 그런 소리를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. 급발진이라면은 이게 소리가 계속 일정하게 일정 데시벨로 풀악셀을 밟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했으니까 브레이크라고 착각을 하고 이런 소리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 급발진이 아니었다. 라는 겁니다. 예.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했다고. EDR 자료와 엔진 소리 등 여러 부분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댔을 때 엔진 회전수 등이 모든 부분에서 다 일치한다는 걸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60대 운전자는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검찰은 이런 기록을 토대로 운전자를 구속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사람이 몇 명의 목숨을 운전 미숙 실수로 인해서 앗아갔는지 자그마치 몇 명 돌아가셨었죠? 인도에 그냥 풀악셀로 그냥 덮쳐버렸죠. 예. 9명.
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일곱 분이 크게 다쳤어요. 예. 이것도 법 개정이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법 개정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. 뭐 고령의 6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께서 조금 저런 일들로 인해서 저런 이제 그 가끔씩 일어나는 예, 저런 일들로 이렇게 전체를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 뭔가 예, 계속 그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 주장하는 이런 그 사고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일부를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. 그렇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솔직히 아 그래도 일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실드 아닌 실드를 쳤었는데 이제는 좀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급발진에 대해서 아예 이제 안 믿게 되는 것 같아. 유일하게 급발진 의심되는 그 영상은 딱 하나였어 내 기억에. 한 가족이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큰 대로에서 가다가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아들이 침착하게 삼촌이랑 통화하는 그 불박 영상. 예. 그때 크게 사고 날 뻔했는데 아들의 기지로 삼촌이랑 침착하게 통화해가지고 그때 차를 결국은 멈췄었죠. 예. 그 영상을 제외하고서는 나는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면은 사실 믿기가 힘든 것 같아. 조심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잖아. 음주운전 조심해야 되고 앞에 차량이 좀 이상하거나 뭐 뒤에 차량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좀 피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게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대로변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? 고령의 운전자라고 한다면 아무튼 네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. 신발에도 가속 페달 자국이 확인이 됐었다고 합니다. 네.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브레이크 페달 자국이 전혀 없었다. 이거는 뭐 예, 빼박이죠.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이제 하겠지만 그 인지 능력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 나이대에는 스스로 의심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학적인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받아들이고 죄값 달게 받고 예. 좀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네요. 예.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, 제가? 아니, 근데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. 어떻게 인도로 차가 그렇게 풀악셀로 돌진해가지고 어떻게 아홉 명을 죽여. 씨발. 그 죽은 사람들 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었고 다 사회생활하는 그 성인들인데 그 단순한 실수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.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. 제가 너무 반사회적인 얘기를 하나요?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아, 저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돼. 너무 감정에 호소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, 좀 그렇네요. 마음이 무겁네요. 아무튼 자 넘어가고요. 다음 또 무거운 소식 이제 좀 우리가 좀 무거운 소식만 좀 앞에서 좀 많이 하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이슈거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또 뭐가 있었을까요?
제가 이제 또 4일 동안 쉬면서 기억나는 게 또 이제 급발진 요 사건이 있었고, 지양님은 어저께 있었고, 그건 이제 아까 했고, 또 뭐가 있었을까요? 일본도는 뭐예요? 일본도? 일본도 내가 전혀 모르는데, 일본도라고 치면 나와? 네네. 그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사건. 은평구 아파트에서 80cm 일본도. 휘둘은 30대 체포. 나이도 젊네.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거야? 뭐 원한에 의해서? 도검류 소지가 그게 그 법적으로 그 가능한가? 80cm짜리 도검류를 담배 피다가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묻지마로? 또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떨던 그 칼부림이 또 1년 지나서 이번에는 80cm짜리 장검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아무 이유 없이 담배 피다가.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은 걸로. 도검류가 이게 소지하면 안 되거든요. 그것도 그 법이 있어요. 예.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.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고. 왜 대체 왜? 30대 남자가 대기업 다니다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 정신병이 발생하고. 이것도 약간 그거냐? 그 조현병 뭐 그런 거야? 아파트 헬스장에 주민들은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칼로 소동을 몇 번 부렸고 장검 들고 다니고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칼싸움 하자고 있고 아파트 입구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두... 가해자는 두 아들도 있는 가장이었다고. 일본도는 날이 75cm고 전체 길이가 120cm. 아니 이거 정확한 그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? 그냥이 어딨어 씨발. 진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이 어딨어. 지금까지 나온 정보. 아... 아니 뭔 브라질이야 우리나라? 어? 이거 이 다음에 뭐 좀 뭐 정보가 없니? 아예? 아니 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때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조선이란 놈 그 새끼는 영상에 담겼잖아. 그 지금은 영상 보기가 참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그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 범행 동기 얘기하는 거 세상 살기 X같아서 죽였다고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는 모습 그거 보고 방구석 찐따들 막 미쳐가지고 뭔가 그거 보고 조커 영화 보고 나서 갑자기 막 어 안에서 뭔가 그 범행 동기가 막 샘솟아가지고 그거 보고 유사 범죄들이 막 계속 일어났잖아. 그래가지고 이례적으로 국가에서 경찰 특공대 배치하고 인터넷상에서 누구 나 몇 월 며칠 날 어느 날 어 그냥 세상 살기 X같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범행 그 계획 이런 것들 인터넷에 다 쓰고 해가지고 다 죄다 잡아들여갖고 20대 30대 남자들 갖다가
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내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난 지금 인터넷 방송하면서 뭐 미스테리 같은 것도 많이 다루잖아요. 그 되게 옛날 자료들이나 이렇게 정말 상상할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진짜 잔인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내가 이렇게 미스테리 같은 거 하면서 다루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더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죠? 제가 보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불과 엊그저께 일이야 이런 일들이 이제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물론 이것도 아주 일부에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지만은 너무 그 텀이 짧지 않나? 어느 나라를 가서 살더라도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 가서 살더라도 정말 그 충격적인 그런 사이코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 사회 부적응자들이 막 저지르는 그런 예, 막 범죄나 이런 것들 접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이게 텀이 더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뭔가 씁쓸한 것 같아. 이게 말이나 돼? 백주대낮에 이웃 주민 아저씨가 담배 피고 있는데 갔다가 일본 도로 갔다가 와 살 떨린다 이거 나 이거 지금 처음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피해자에게 안 미안해? 피의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없습니다. 피해자가 미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하신 건가요?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녔습니까?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? 마약 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?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. 와, 그냥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다.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뭔가 이 죄책감이 나중에라도 생기잖아. 어?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도 나중에 사과도 하고 정말 죄송하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. 국민들께 죄송합니다. 뭐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. 라든지 뭔가 그런 코멘트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씨발 미친 새끼들은 그게 안 되잖아. 어?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린 새끼들은 그걸 못 한다니까. 아, 돌아가신 분도 아들 둘이나 있는 가장이었어. 그 애들은 어떻게 사냐.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. 범행 동기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. 이거 그 전문용어로 그 양극성 인격장애 뭐 그런 거 아니야? 조현병?
내 느낌으로는 그냥 찐 미친놈 같은데? 여기 육성이 담겼나요? 영상에? 인닐 알프야? 이 새끼 목소리 들어가 있어?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피해자가 위임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? 네.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? 아닙니다. 직장에서 들어있었다고 하시는가요? 아닙니다. 마약 검사를 왜 거부하신 겁니까?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.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범행 동기가 미쳐서인 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잖아. 내가 이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이게 그 저 뭐냐 몇 년 전에 그 누구지 그 아파트에다 불 지르고 그 사람들 대피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부림했던 새끼 안인득 그 새끼도 조현병이었잖아. 그냥 그런 미친놈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냥 힘이 빠져, 힘이. 미쳤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. 이런 일들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전문가들은. 야, 진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뭔가 100분 토론 같은 데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, 난 이게. 그니까 그 이제 얼굴 모자이크 안 한 지도 꽤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걔 누구냐 그 저 산책로에서 여자 이렇게 그 저 기억 하려고 하다가 그 실패했던 그 새끼도 그렇고 그건 좀 뭔가 띨빵한 놈이었는데 그 손에다가 너클 그거 차고 이렇게 얼굴 안면 함몰 시켜가지고 그 새끼 인터뷰도 그러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PC방 살인 사건 그 김성순가 그 목에 그 저 타투 있던 새끼 있잖아. 걔는 말하는데 막 그냥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막 후회하고 막 죄송하고 내가 진짜 홧김에 저질렀고 이 일이 벌어진 데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피해자분은 그런 걸로 화가 삭혀지거나 그러지 않지. 귀한 아들 낳아가지고 알바하고 한창일 나이에 그 칼부림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화가 삭혀지겠냐고. 하지만 이제 그냥 국민으로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했을 때 참 그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줘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뭐 교훈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나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물론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. 절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그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이랑 막 이런 거잖아. 기억이나 그죠?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봤던 인터뷰 중에서도 안인득급이야. 인터뷰 내용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? 네, 없습니다. 중국 쪽 스파이 때문에 그랬습니다. 와, 씨발 골 때리네.
아, 좀 이런 소식이 있었군요. 전 진짜 몰랐는데, 와, 이거는 좀 너무 충격적이다. 백주대낮에. 아, 타인은 지옥이다, 진짜. 무섭다, 무서워. 무서운 세상이다. 그렇죠.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. 뭔가 이런 걸 접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, 막, 뭐, 쯔양님 그 사건부터 해갖고 오늘 참 이 무거운 소식들 다루는데 아주 뭔가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피로도가 엄청 쌓이네요. 씨발놈의 세상. 아, 참. 욕을 안 할래, 안 할 수가 없어. 좆같네, 진짜.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, 진짜. 뭐, 안타깝긴 한데, 솔직히 나는 이제 사회적인 격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, 이제? 조현병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?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, 전문의에, 그, 검진 그 결과에 따라서, 소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금 격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. 무서워서 살겠냐고, 조현병 때문에. 몇 명이 지금 죽은 거야, 조현병 때문에. 자, 또 좀 그런 이제 좀 사회면에서나 나올 법한 소식들을 좀 앞으로 제가 오늘 끌어가지고 좀 앞에다가 좀 배치하고 하려고 하거든요. 더 혹시 뭐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오늘 좀 집단지성의 힘을 빌어서 볼게요. 카페 또 이렇게 많이 보셨던 분들. 랄프가 오슈 많이 올렸으니까 혹시 뭐 있어?